오늘은 제가 전라남도에 왔습니다. 우! 박수! 전라남도, 그 중에서도 맛의 도시 목포로 왔는데요. 맛의 도시이다 보니까 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들을 주구장창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, 또 시작부터 먹는 얘기만 했죠? 그러면 제대로 소개를 해볼게요.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? 여러분 아시겠나요? 구찬성, 나는 네가 마음에 쏙 들어. 아시겠죠? 여긴 바로 호텔 델루나 촬영지입니다. 바로 그 호텔 델루나, 그 호텔이에요.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예쁜 호텔이 한국에 있나? CG인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전남에 있는 근대 역사관, 여기를 위에 부분은 CG를 해서 합성을 해서 촬영지로 사용했다고 해요. 그 드라마에서는 덩굴이 잔뜩 있었고, 덩굴이 막 위로 올라가면서 호텔이 완성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, 지금 그 덩굴은 철거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러면 기념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볼까요? 와우. 우와, 도시가 영역이 확대된 거래요. 점점 넓어졌네. 신기하다.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만져나 볼게요. 인력거 실제로 끌면 엄청 무거웠겠죠? 끌어보고 싶다. 타보고 싶은 게 아니라 끌어보고 싶다. 까꿍. 제가 이 뷰가 진짜 궁금했는데, 여기 서서 이렇게 보니까 원도심이 한눈에 싹 들어와요. 제가 사진을 찍어볼게요. Hey love,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, but the shirt on your back's a bit small. 여기는 90년대 때 건물들이 아직 보존이 많이 되어 있어서 레트로한 분위기가 아주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. 짜잔!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좋아요.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목포에서는 꼭 먹어봐야 할 구미가 있다고 하는데, 그 중에서 오미를 이 가게에서 팔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우리가 좀 전에 구경했던 근대 역사관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예요.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맛있게 해주세요. 들리시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럭 강국이라고요. 우럭 강국이라고요. 간국. 간국을 했다고 해서 우럭 간국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자, 국물부터 먹을게요. 와, 저는 황태에 들어있는 묵국 같은 냄새가 나서 깔끔하고 약간 고소한 짭짤한 맛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얼큰합니다. 제 친구 우럭이에요. 머리가 통으로 들어있어. 말린 우럭이 들어있는 건가 봐요. 맞죠? 여기서 지금 구미 안에 속하는 게 요렇게다. 갈치랑 양념게장이랑 우럭 간국. 갈치를 먹겠습니다. 갈치 진짜 먹고 싶었다. 크게 먹기 위해서 미리 발라야 합니다.
친구는 꽃게 무침이라고 해요. 웬만하면 손으로 안 잡고 먹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. 엄청 달아요. 게살 자체가 달고 양념은 끝맛은 칼칼하고 첫맛은 달큰하게 맛있습니다. 밥 반찬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한 입이 남았습니다. 바이바이. 맛있었다. 좋은 식사였습니다. 저는 구미 중에 오미를 파는 가게에서 산미를 먹었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다음 장소로 이동! 카페 양갱빙수. 안녕하세요. 저 양갱빙수 하나 주세요. 밥 먹었으니까 후식 먹어야지. 아니, 구경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. 녹아내줬어. 빙수를 가져다 주실 때까지 잠깐 잘게요. 안녕. 나 어제 너무 늦게 잤거든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이거 먼저 먹어야지. 밥 진짜 맛있다. 졸리다더니 금방 괜찮아졌어. 이거 먹고 힘내서 놀러 가야지. 뒤에 보이겠지만 이 동네가 옛 건물들을 되게 잘 보존을 해놓은 편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가게도 옛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카페로 운영하고 계신 거라고 해요. 자, 저기 앞에 이제 연인의 슈퍼가 보입니다. 우리 연희양께서 있었던 슈퍼죠? 가볼까요? 이제 연인의 슈퍼 앞에 서 있어요. 그 영화 1987 보셨나요? 거기에 나왔던 김태리 배우님, 즉 연희가, 연희의 가족들이 운영했던 슈퍼 앞입니다. 여기가 바로 1987 영화 촬영지입니다. 연희네 슈퍼죠. 기억나세요? 전체적으로 주변 풍경도 옛 건물 그대로 있어서 뭔가 그 시대에 내가 딱 들어온 느낌?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시화 골목이에요. 이렇게 언덕길을 열심히 올라가면 예스러운 가정집들이 있어요. 이거 봐요. 귀엽죠? 시들도 옆에 붙어 있고 바닥이랑 벽에 벽화처럼 막 하트도 있고 영화 롱리브 더 킹도 여기 시화 골목에서 촬영을 했대요. 영화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두 배로 즐거울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거를 뭐라 그러죠? 이게 땅 따먹기인가요?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에 그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.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댓글에 알려주세요. 기억이 안 나네. 높아졌어. 오, 이제 바다가 제대로 보이네요. 안녕 친구. 해와 뒤에 있는 이 언덕 있는 데가 뭐죠? 거기 같은 느낌도 나네요. 바보마당이래요, 바보마당. 바다가 보이는 마당이라고 합니다. 우와, 귀엽다. 이런 건 누가 쓰신 거지? 마을 정자.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술관. 이꽃이라고 하는 미술관 갤러리. 내가 더러워지면 네가 이뻐지리.
바다입니다. 바다다 바다. 이걸 보려고 우리가 이 언덕을 올라왔습니다. 여러분들께 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여름의 언덕을 올라왔어요. 이 동네에 오니까 기분이 꽤 묘해요. 진짜 옛날로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.